어차피 그림 그리는데 시간 보냈으니까 설명을 하나 다시 할게요. 녹화라는 의미에서. 15.5장에서 뭐를 배울 거냐면은 회전하는 좌표 계상에서의 운동이라는 개념을 배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배 위에 올라타 있으면은 이 하얀색 배 위에 올라타 있으면 배가 회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요? 뭐 이제 배에서 바다를 보면 회전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반대 좀 다르게 여러분들이 선실 안에 앉아 있어요. 저기 혹시 제주도 가는 배 타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돈 많이 내면 좋은 선실인데 돈 조금 내면은 그냥 이런 강의실 같은데 여러분들이 담요 깔고 앉아서 가야 되거든요. 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앉아있다 칩시다. 배가 회전하는지 뭐 앞으로 간지 알 수 있어요? 모르죠. 알 수는 없잖아. 물론 가속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 가속도를 느껴서 뭐 가속을 하는구나 감속을 하는구나 선회를 할 때 내가 몸이 밖으로 쏠리는구나 알 수는 있는데 뭐 그런 거 느끼지 못한다고 치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면은 얘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몰라요. 그런 상태죠. 그러면 이제 배가 이렇게 가면서 지가 스스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를 제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배가 병진 운동을 하면서 회전을 할 수도 있죠.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등속도로 병진 운동을 하는 거는 절대 못 느껴요. 그건 절대 못 느껴요. 그게 이제 뉴턴이 얘기한 관성의 법칙이잖아. 법칙이니까 토달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배가 이렇게 움직일 때 영향을 주는 건 뭐냐? 얘가 회전하는 성분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그 배 상의 좌표계가 회전을 할 때 거기에 대한 운동을 해석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 다루는 게 뭐냐면은 배가 여기에서 이렇게 선회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기 선실 뒤에 있다고 칩시다. 여기에서 나는 뱃머리 쪽에 이물 쪽에 있는 매점에 갈 거야. 가가지고 뭐 콜라를 한 잔 사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난 그냥 배 안에서 움직인 거야. 근데 그동안 배가 이렇게 선회를 했네요. 그럼 여러분들 최종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원하지 원치 않았던 간에 여기 있다가 여기로 간 거예요. 이해되세요? 멀리서 보면은 저기 바다 위에서 날고 있는 뭐 새가 봤다거나 아니면 인공위성에서 봤다고 치게요. 여러분들 핸드폰에 찍히는 GPS로 봤어요. 그러면은 여기 있다가 본인은 나는 여기서 여기 이동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을 한 게 된 거죠. 그럼 운동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서 여기까지 걸어간 운동이 있겠죠? 순전히 그건 뭐라고 보면 돼요? 앞에서 배웠던 개념으로 보자면은 상대 운동인 거죠. 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상대 운동 더하기 배의 운동.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내내 배웠던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운동은 배의 운동 더하기 여러분들이 배에 대해서 한 상대 운동이다 라는 거죠. 근데 걔를 어떻게 표현을 해주냐. 배 위에서는 백날 봐도 몰라요. 배 위에서는 여기서 여기 걸어간 것밖에 모르는데 멀리서 따로 보는 거죠. 그래서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 지구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아예 움직이지 않는 좌표계가 하나가 있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좌표계 상에서 또 움직이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은 이제 나중에 특히 배 뭐 조종 같은 거 해석을 할 때 보면은 배가 이렇게 갈 때랑 이렇게 갈 때랑 여러분들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 배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배에 대한 상대 운동을 표현하고 싶다면은 그냥 뭐 X방향으로 얼마 갔다라고 표현하면 쉽죠. 근데 이 파란색이랑 빨간색 좌표계가 없이 노란색 좌표계만 있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거기서 또 배의 상대 운동을 빼주고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너무 복잡하니까 일반적으로 두 개의 좌표계를 따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핵심은 좌표계를 두 개를 따로 쓴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에서 속도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데 속도도 문제긴 하겠다. 근데 이제 정말 어려운 건 가속도 문제가 돼요. 시간에 대한 한번 미분하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를 좀 더 보자면은 그러면 이쪽은 필요 없으니까 좀 지울게요. 여러분들이 배 위에 있어요. 배 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속도를 시간에 따른 위치 b에 대한 a겠죠. 이걸로 생각할 수 있죠. 네네 그렇게 했잖아요. 상대 속도.
얘를 좌표축에 대해서 풀어서 써주면 뭐가 돼요? 방향 성분의 i 방향 단위 벡터 맞아요? 몰라? 그냥 쓸래. 이 방향은 j. 이렇게 x, y, z 성분으로 나눠서 쓸 수 있죠. 시간에 대해 미분해줬잖아. 맞아요? 봐봐요. 배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배에 대한 상대 운동이 RBA예요. 근데 걔가 시간에 따른 속도잖아, 결국엔. 속도인데 속도는 여러분들이 벡터니까 성분 분해를 해준다고 하면은 이거 i는 뭐예요? x방향 단위 벡터잖아. 또 기억 안 나? x방향 단위 벡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배 위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럼 파란색 좌표계 아니면 배 위에 있는 빨간색 좌표계 상에서 몇 칸 이동했어요? 배의 상대 운동으로 보자면 여기서 여기까지 x방향으로 두 칸 갔잖아. 그쵸? 소문자 x방향으로 대문자 x방향으로는 내가 모르지만 소문자 x방향으로 두 칸 갔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여기로 갔는지 뭐 여기에서 여기로 갔는지 알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배 입장에서 보면 x방향 두 칸 갔잖아요. 그게 이거지. x방향 이동, 그 다음에 얘는 y방향 이동, z방향 이동이 되는 거죠.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구한 거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간 전개를 해왔죠, 여태까지. 앞에 동력학에서 그랬잖아요. 시간에 따른 속도는 시간에 따른 위치의 미분은 속도가 나오는데 그 속도는 좌표축에 대해서는 그냥 ijk는 고정이고 그 크기만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은 그럼 얘가 안 변하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에 따라서 보세요. 시간에 따라서 얘가 i겠죠? 얘는 j일 거고. 근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i가 일로 갔네요. 갔어요? 원래 i가 이거였는데 지금 이렇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 프리 벡터니까 이쪽에 다시 끌어놓고 생각하면은 원래 i가 이거였는데 지금 이걸로 바뀌었어요. i가 그대로가 아니란 뜻이에요. 회전으로 인해서 바뀐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좌표계 상의 운동을 여러분들이 멀리에서 봐가지고 볼 때는 좌표축이 변하는 것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 라는 게 15.5에서 다루는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변하냐면은 이거 다 하다가는 오늘 이거 못 끝내겠는데? RPA, X방향 성분, 그 다음에 RPA, Y방향 성분. 벡터가 아니지 얘는. 방향 성분이니까 스칼라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는이 아니지. 더하기지. 원래 여러분들이 고정되어 있는 좌표계에 대해서는 좌표계가 고정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운동을 표현하자면은 위에 것만 있으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큰 틀에서 보자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 배 상에서 움직이면서 배에 대한 상대의 운동을 표현하고자 한다면은 IJK가 변해요? 배 안 변해요. 배 입장에서 보면 안 변하잖아. 배 입장에서는 멀쩡히 좌표계 같이 가고 있잖아요. 배랑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에 대한 상대 운동을 표현하겠다면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멀리에서 보면은 이 노란색 좌표계 기준으로 보자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운동을 하긴 했는데 보니까는 오씨 너 이거 배가 이렇게 가면서 좌표계가 변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이쪽으로 갔는데 누구 기준으로? 대문자 Y 방향으로 갔는데? 라고 생각을 했겠죠 처음에는. 근데 배가 가는 동안 회전을 했잖아. 그래서 보니까 야 네가 뭔 Y 방향으로 갔어. X, Y 둘 다를 한 방향으로 이동을 했지 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성분이 뭘로 나왔냐? 나는 배에서는 직진을 했는데? 라고 했는데, 아니 그 직진한 건 네 사정이고 배 자체가 방향이 바뀌었는데? 라고 하는 항이 추가로 들어와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그 미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두 개 곱한 거면은 앞에 거 미분한 거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한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얘를 미분해주면은 이렇게까지 다 표현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근데 우리가 뭐를 여태까지 가정을 했냐면은 야, 시간에 따라 좌표계가 변하진 않았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항을 0으로 친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에 따라 좌표계가 변하잖아요. 그 좌표계가 변하는 거는 뭐에서 볼 수 있다? 배 위가 아니라 배에서 멀리 떨어졌을 때 눈에 들어오더라. 그러니까 이 항도 이제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좀 이야기가 난해할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좌표계가 회전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일 때 운동을 어떻게 표현을 해줄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을 때 우리가 저 노란색 좌표계는 되게 배에서 있는 사람들은 지구 고정 좌표계라고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배 위에서 움직이는 좌표계는 우리가 바디 픽스드. 물체 고정 좌표계. 이거를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지구 고정 좌표계 하면은 이 노란색 좌표계, 여러분들이 인공위성으로 GPS를 찍었을 때 나오는 위치. 그 다음에 파란색은 우리가 제가 물체 고정 좌표계라고 하면은 배 위에서의 운동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 색깔로 표현을 할게요. 물체 고정 좌표계 상에서는 물체가, 그러니까 좌표계 중 좌표 축이 물체랑 같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상에서 운동을 표현을 하는 건 결국엔 뭐겠어요? 절대 운동이 아니라 상대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파란색 좌표계 상에서 여러분들 운동을 백날 표현을 해봐야 그건 배 위에서의 상대 운동이지 멀리서 봤을 때 절대 운동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물론 여태까지 앞에서 수업을 하면서 비슷한 개념은 많이 나왔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아까 15장 초반에 보면 물체의 병진 운동의 회전 운동을 분리를 한다. 그런 것도 큰 의미에서 놓고 보면은 좌표축의 중심을 점 A에다 놓고 점 A의 병진 운동은 그대로 따라가고 뭐 회전 운동은 그 좌표계 상에서 얻어진다. 그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도 큰 틀에서 보면 똑같아요. 운동이 그냥 좌표축의 중심이 가는 운동이랑 그 좌표축에 대한 상대적인 운동이랑을 나눠서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A에 대한 B의 상대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X방향 성분. 아까 여기 쓴 식이잖아, 생각해보니까. 했어요.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는 얘가 맞는데 걔를 여러분들이 지구 고정 좌표계로 표현을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더해서 뭐가 변한다? 원래 얘가 이 뭐야?
이거에 대한 시간 미분이잖아요. XYZ 방향으로 각각 좌표 축까지 더한 항에 대한 시간 미분이잖아요. 좀 말 이상한가? 아, 이걸 어떻게 더 설명을 하지? 이거 글자는 지울게요. 애초에 R, BA가 이렇게 쓰이잖아요. 세 가지 방향 성분으로 쓰일 수 있잖아요. 애초에 벡터니까 세 가지 방향 성분이잖아요. 얘를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해주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시간에 대해 미분해주면 속도가 나오는데 두 개의 항의 곱이잖아요, 얘가.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해주면은 두 개의 항의 곱은 원래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하나 미분한 거, 그 다음에 다음 거 미분한 거를 원래는 해줬어야 되는데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는 시간에 따른 좌표계가 안 변한단 말이에요, 얘는.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는. 왜냐하면 좌표계가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얘가 안 변하니까 원래 있어야 되는 여기 원래 있어야 되는 이 항이 0이 됐던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얘가 0이 아닌 상황을 알죠. 왜 0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좌표계가 물체를 따라가면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건데 이제 멀리서 보잖아요, 우리가. 이 좌표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0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얘가 0이 아니니까 나머지 항들도 다 살아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걸 다 하면은 물체 고정 좌표계에서는 이 식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먹고 살았는데 지구 고정 좌표계로 넘어오면서 여러분들은 요 항들도 살아야 된다.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돼요? 시간에 따른 ij, k의 변화량은 그러면 얼마가 되냐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아, 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이미 알죠. 위치 벡터니까 그 값은 변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좌표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라는 게 15.5의 초반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가 돼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여기다가 잘 그려봅시다. 그러면 원래 좌표축 i가 있었고 그 다음에 회전했죠. 이게 있었어요. 그러면 변화량은 어떻게 그려요, 우리가? 시간에 따른 벡터 i의 변화량 어떻게 그리면 돼요? 먼저 이런 식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단위 벡터라고 해도 벡터는 벡터잖아. 그러니까 원래 이게 좌표축이었는데 이제 회전하고 나니까 좌표축이 이렇게 갔어요. 지금 100 길이 방향이. 100 길이 방향 이렇게 있다가 일로 꺾었어요. 그러니까 걔 프리 벡터니까 이 배를 열로 다시 끌고 오면은 배가 이런 모양으로 있겠죠? 그럼 배의 무게중심 기준에서 이 벡터랑 얘 길이 벡터랑 비교할 수 있잖아요. 길이 방향을. 그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얘랑 나중 길이 방향 벡터가 있고 그 다음에 둘 간의 변화량이 이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쉽게 그릴 수 있죠. 원래 i에서 변화량만큼 더하면 나중이 된다. 원래 i에서 변화량만큼 가면은 나중이 된다. 라는 거. 이거는 우리 뭐야 11장부터 내내 했던 얘기잖아요. 상대운동 얘기할 때 이게 나옵니다. 이해됐어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여기만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됐고 단위 벡터예요. 길이 얼마예요? 단위 벡터 1이에요. 단위 벡터는 애초에 길이가 1인 벡터를 단위 벡터라고 하고 그런 애들은 위에다가 줄 대신에 이렇게 모자를 씌워서 우리가 해시라고 하거든요. 모자를 씌워가지고 따로 길이가 1인 벡터다라고 표현을 해줬죠. 얘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각도 세타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시간에 얘는 델타니까 얘도 델타라고 해줘야 되나? 이렇게 합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어디서 봤어요, 여러분들? 비슷한 거. 저기 전에 우리 운동화 갈 때 탄젠셜이랑 노멀 방향 그 성분들 시간 미분해서 탄젠셜 방향 뭐 가속도 구하고 뭐하고 했을 때 그때도 이 좌표축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걸로 비슷하게 했었거든요. 아마 기억나는 사람들은 그때 이런 거 비슷한 거 했다라는 거 알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칩시다. 근데 델타 i는 뭐랑 같아요? 1 곱하기 델타 세타랑 같아요? 아닌가? 얘가 이건데 거의 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호의 길이 라디안으로 하면 뭐예요? r 곱하기 세타잖아. r이 1이고 반지름이 1이고 세타가 델타 세타니까. 그래서 뭐 정확히 얘기하면 1 곱하기 사인 델타 세타긴 하겠지만 근데 사인 델타 세타에서 델타 세타가 시간에 따른 변화량 시간이 되게 작으니까 얘가 값이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랑 같다고요? 사인 세타는 세타랑 같다고 치죠. 그러니까 세타 여기 이 각도랑 그러니까 델타 세타랑 같다고 치고 그렇게 되면은 얘는 뭐라고 돼요? 시간에 따른 세타 변화량이 되네요. 각속도죠, 그거. 시간에 따른 각도 변화량이잖아. 여기 있던 좌표축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지금 회전만 놓고 보면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돌았잖아. 그럼 세타만큼 변화, 델타 세타만큼 변한 건데 걔가 델타 t 동안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각속도잖아, 각속도. 시간에 따른 각도의 변화량이랑 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각속도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각속도를 오메가라고 쓰면 참 좋겠는데 이미 오메가는 좌표축 상에서의 각속도를 얘기하는데 썼기 때문에 대문자 오메가를 씁니다. 이렇게. 이거 대문자 오메가 어디서 봤어요? 전기 배울 때 저항 단위로 쓰는 옴 있죠? 그게 오메가잖아요. 그거랑 같은 단위, 같은 문자예요. 뜻은 다르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럼 이거 각각 구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여기 항은 시간에 따른 오메가의 어떤 방향 성분으로 나올까요, 얘가?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시간에 따른 이 회전의 성분이니까 오메가. Z방향인가, 얘는? Z방향 같은데? Z방향 맞아요? 몰라? 자, 다시. 얘가 X잖아요. 얘가 Y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방향이 Z죠. 아래로 들어가는 게. 그럼 우리가 회전 방향 뭘로 잡아요? 들어가는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아 도는 방향이 회전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는 게 플러스예요. 일로 도는 게. 지금 똑같이 돌았죠. 플러스로. 그러니까 Z방향 성분인 거예요. 오메가 X, 오메가 Y는 지금 X축을 기준으로 회전하고 Y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서는 전혀 발생을 안 했어요. 거기에 오해하지 마세요. 배가 X축 기준으로 흔들리는 거는 배가 좌우로 이렇게 끼우뚱끼우뚱 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잖아.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흔들리는 거는 피치라고 해서 이렇게 앞뒤로 흔들리는 거거든요. 걔도 우리가 다루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배 기준으로 보면 Z축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만 다루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J방향 성분도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겠죠. 똑같은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J가 어떻게 나오냐? J는 마이너스 떠야 되는데 델타 J가 이쪽이니까
그러면 얘도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을 했으니까 아, 그건 같구나. 아 미안, 요거는 지금 얘기할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는 요 x 아니 시간에 따른 x 방향, y 방향, z 방향 단위 벡터가 변하긴 하는데 걔가 뭐랑 관련이 있다로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좌표축 자체가 회전하는 각속도에 대한 성분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게 됐을 때 얘를 정리를 하면 뭐가 되냐면은 이 부분을 정리를 하자면은 실제로는 내가 식을 까먹었나? 얘를 전개해 준 거랑 똑같게 되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거 비슷한 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 우리가 내내 15.23 그런 데서 배웠던 게 뭐였어요? 여기 지우고 갈게요. 우리 내내 이거 얘기했잖아요. 걔랑 사실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거? 얘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보자면은 얘는 상대 운동인 거고 그 다음에 뭔가 회전 운동에 대한 성분은 좌표축이 회전하는 거에 대한 성분은 좌표축이 회전하는 거 크로스 프로덕트 상대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항이랑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15.5에서 다룬 내용이고 생각보다 시간을 오래 끌었네. 지금 몇 분이에요? 저 시계 맞아요? 43분?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고 생각보다 좀 시간을 오래 끌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선 여기까지는 뭐 다시 한번 리뷰는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15.5에서 최종적으로 뭐를 원하냐면은 우리가 이 식을 구했잖아요. 이 식에서 한 번 더 시간에 대해 미분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가속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가속도 항을 구하는 것까지 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수요일 날에 해야 될 내용은 뭐다? 요 식 유도하는 건 제가 한번 다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시간에 대해 미분을 해줬을 때 이 항이 어디까지 정리가 되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를 우리가 구할 거냐면은 회전하는 좌표계에서 시간에 대한 가속도 항을 구할 텐데 그게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는 코리올리 가속도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리올리 힘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것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아마 15.5까지 하고 제 생각에는 15.6은 상황 봐서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럼 숙제도 거기서 빼고 뭐 그런 식으로 할게요. 지금 뒤쪽 진도가 더 중요한 게 많으니까.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비대면 하신 학생들은 여기 본인들 학번 이름 다시 한번 적어주시고 예, 그렇게 할게요.